아직 안 켜봤거든요. 지금 한번 펴볼게요. 일단 바이오스 로고도 뜨고 여기서 안 넘어간다는 거죠? 지금 이 에라 뜬다고요? 이렇게 이거 윈도우 손상된 거 아닌가? 그래서 윈도우를 다시 깔아보려고 했는데요. 네. 그게 안 넘어가요. 안 넘어가요? 네. 일단 볼게요. 혹시 몰라서 USB를 가져오긴 했는데. 일단 저희 걸로 까니까요. 예, 11 이거는. 11이요? 11 홈 버전. 네, 11. 네. 지금 이지 디버그에 또 불도 들어오네요. 이지 디버그는 어떤 거예요? 여기. 이쪽에 주황색 불 들어오는 거. 안 좋은 거예요? 네. 오류가 있다는 거. 네, 그 메인보드가 좀 뭐랄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. 문제가 있다고요? 어느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. 알려주는 거죠. 이게 너무 갑자기 이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. 이렇게 안 뜨기도 하죠? 아까 안 떴다고도 했던 것 같은데. 네, 맞아요. 이렇게 되다가 네. 한번 좀 꺼뒀다가 오래 있다가 다시 키면은 바이오스로 네. 바로 들어가지기도 하고. 되게 된다고요? 화면이? 바이오스까지는 들어가지긴 했었어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이 부분, 이런 식으로 화면이 안 뜨기도 하더라. 네. 전원을 오프하고 좀 기다렸다가 네. 켜면 일단 뜨긴 또 뜨더라. 네. 그죠? 네. 일단 DRAM에 불 들어와요. 네. 여기 DRAM에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메모리 부분, 메인보드가 메모리 쪽 관련돼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. 네. 네. 메모리가 6000Hz 짜리인데 이게 라이젠 그거 뭐야? X4. 네, X4. 안 먹을 수도 있어요. 지금까지는 잘 먹다가 이게 안 먹을 수가 있나요? 네, 그러기도 합니다. 아... 일단 들어왔네요. 현재 X4가 지금 풀려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쪽 트러블이 발생하긴 하는 거거든요. 보면 X4 설정이 되어 있지만 풀렸네요. 예, 4800으로 풀려 있죠. 네. 예, 이런 경우 많습니다. 튜닝 메모리 사용할 때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. 일단은 예, 다시 끄고 그리고 볼까요? 예, 이건 NVMe고요. 이건 SATA SSD. 얘가 NVMe가 2테라짜리 여기다 네. 설치하셨네요. 네. 근데 윈도우 진입이 안 되네. 네. 일단은 XMP는 풀어야 돼요. 네. X4라고 보통 얘기하죠. 네. 예전에는 XMP라고 보통 얘기했었고 얘를 일단 풀고 저희 윈도우로 일단 진입을 좀 해볼게요. 들어가나. 메모리 트러블이 되게 많아요. 잘 쓰다가도 그럴 수도 있고. 얼마 안 됐거든요, 이거. 그거는 상관없죠. 상관이 없어요. 네. 그러면은 램을 뭐 AS를 만약에 보내면은 다시 새 걸로 보내주는 거죠. 불량이어야죠. 아, 불량. 이거는 불량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, 지금. 아, 그래요? 이럴 수 있다. 네, 이런 경우들이 있다. 들어가지네. 네. 아이고, 제가 못 봤는데. 네네, 괜찮습니다. 저희가 새 제품을 조립을 할 때도 네.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. 저희들이 가끔 봐요. 세팅 다 해놓고 X4를 켜고 작업을 하다가 재부팅을 하는데 화면이 안 떠. 바이오스에 들어갔더니 X4 설정은 되어 있는데 실 클럭은 기존 클럭. 아, 제가 저걸 못 봤어요. 네. 네, 이런 경우에는 다시 X4를 껐다가 재부팅하고 다시 켜면 또 먹고 그러면 또 윈도우 진입 잘 되고 잘 쓰고 이런 건 라이젠에서도 그렇고 조금 조금씩 있는 문제예요. 이게 튜닝 메모리일 때 네. 네, 발생할 수 있어요. 메모리 바꿔야겠네요. 뭘로 바꿔요? 그냥 쓰시면 그냥 되죠. 하이닉스 거 하이닉스 해봤자 5600인데요. 예, 그 근데 얘가 5600도 안 먹잖아요. 5200으로 작동하니까. 아, 그래요? 네. 아... 마이크론 거죠? 네, 마이크론. 네, 2테라. 제가 봤을 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별 문제 없어 보이고. 아, 그래요? 그런 거라면 다행이긴 한데. 읽기 속도가 조금 안 나온다. M.2인데. 읽기 속도가 초반에 네. 500MB에서 읽다가 촥 올라가죠. 이 기복이 심한 애들은 좋지 않아요. 그죠? 그렇죠. 어느 정도 대여폭으로 꾸준한 게 좋죠. 조금 싸서 산 건데. 네. 그냥 2만원 더 내고. 삼성이나 갈 걸 그랬나 봐요. 주는 메모리 트러블이라고 봐야죠. 아, 그래요? 6000MHz 설정이 풀렸다. 그냥 풀고 써도 상관은 없죠. 상관은 없어요. 네. 근데 이 증상이 자주 그러면 네. 메모리를 센터에 한번 AS 점검을 보내볼 필요는 있고요. 네. 메모리 테스트하는 프로그램들은 뭐 TM5도 있고 아니면은 도수상에서 맴 테스트도 있고 여러 개 있거든요. 그 맴 테스트랑 이런 거 깔려 있긴 네. 한데. 근데 그런 걸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. 네. 근데 가끔 그래. 아, 그냥 이게 이렇게 되면. 예, 네, 이렇게 확 떨어지잖아요. 네.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. 근데 불량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네. 좋진 않죠. 이런 경우 ES 같은 걸 해주지는 않죠. 불량이라고 판단하진 않죠. 네, 불량이다라고 판단하진 않고 이것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. 이 불량은 아니지만. 의뢰를 해볼 수는 있죠. 정 찜찜하다. 아, 나 속도가 저래가지고 못 쓰겠다. 그러면 읽기 속도 너무 안 나온다. 막 들쑥날쑥하다. 그렇게 얘기하시고 센터 보내면. 근데 중요한 거는
동일 모델이니까 또 그럴 수 있다 이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또 그럴 수 있다. 얘가 온도도 좀 안 좋더라고요.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어찌됐든 메모리 테스트에서 오류 검출이 돼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네. 당연히 교환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네. 만약에 메모리 테스트 검사에서 괜찮아 오류 안 나와 그 X4 풀곡 오류 검사해야 돼요? 저희는 둘 다 해요. 아 둘 다? 네 저는 풀고도 하고 네. 그리고 그 XMP, X4 켜고 네. 테스트하기도 하고 두 가지 다 합니다. 네. 네.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류 안 나올 것 같은데 네. 이런 증상이 어쩌다 한 번씩 그래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. 네. 근데 이게 너무 잦아 그러면은 테스트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. 네. 어떤 분들은 고객분 말씀처럼 그냥 아 나 X4 그냥 끄고 쓸래 그냥 기존 순정으로 쓸래 그러셔도 돼요. 아. 기존 순정도 4,800이거든요. 네. 6,000짜리면 네. 4,800이면 사실 고객분 느끼지 못해요. 그냥 데이터 값으로 얘기하는 거지. 네. 오, 좀 느려졌어. 오, 진짜 빨라졌어. 이렇게 느끼지는 못합니다. 자꾸 문제 생기면 그냥 풀고 하셔도 돼요. SSD는 요즘 가격 많이 올라갔죠? 그냥 꾸준한데요. 계속. 네. 한번 올라갔던 적 있잖아요. 있죠. 그죠? 네. 아, 네, 그때 있죠. 제가 다시 한번 살려고 너무 온도도 심해가 해서 네. 봤는데 가격이 막 너무 올라가지고. 네, 오른 적이 있죠. 지금 좀 내렸죠. 지금 좀 내렸어요? 네. 오류는 아니고 그냥 좀 성능이 오류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. 지금은 아. 저는 일단 그 하드튠으로 간단하게 본 거고 네. 메모리 테스트 프로그램은 저희가 한번 돌리면 보통 2시간 반 정도 만약에 풀고 한번 조이고 한번 하면 5시간이에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제가 고객분 보고 5시간 계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. 지금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. 큰 문제는 네, 큰 문제는 아니다. CPU랑 그래픽 카드만 멀쩡하면 뭐 K5 뭐 메모리 테스트 뭐 받아놓으신 거 있어요? 예, 있긴 한데 댁에서 그러면 네. TM5 찾기가 제일 편하실 거고 네. 그걸로 돌려보시고 괜찮으시면 네. 그냥 쓰시면 돼요. 혹시 이거 교체해줄 수 있나요? 어떤 거죠? 이거 그거 다크플래시 그건데요. 네. 네. 후면팬이 나가서 LED가 안 들어오더라고요. 그거 이거는 AS 신청해서 이걸 후면팬 하나 주더라고요. 네네네. 네, 네. 근데 제가 이거 선정리하기가 너무 애매해가지고. 뭐 작업을 해드릴 수 있는데 네.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인비가 다 네네네 드려요. 뭐 바꿔드릴 수 있죠. 후면팬이 지금 아, LED가 안 들어와요? 네. 그럼 다 안 들어오겠네요. 예, 전면 다 안 들어와요. 왜냐면 얘가 메인이기 때문에. 네, 순행팬만 들어와요. 팬 불량이어서 그런가? 후면팬이 불량이라고 후면팬 하나 저거 보내주더라고요. 아, 어디로 갔네. 그러면 청소 작업을 좀 하고 코프레시로 네. 좀 청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먼지가 좀, 네. 좀 생각보다 많거든요. 네. 청소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해드리든지 하죠. 저 LED 리셋 스위치를 어디다 만들 수 있을까? 컴퓨터로 조립한 건데 아, 그래도 뭐 잘했어요. 그때 한번 다시 갔다 왔었어요. 아... 컴퓨터에 그 CPU에다가 네. 그 서멀 그리스를 너무 조금 발라가지고 CPU 온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. 아... 제가 만지긴 좀 그렇고 해가지고 그거 가져가서 네. 서멀 다시 발라주더니 네, 발랐어요? 예, 온도 다시 정상 내려갔어요? 네. 올라갈 건이 아닌데? 왜 그랬지? 보니까 진짜 서멀을 너무 조금 짜놨더라고요. 혹시 보호 필름을 안 뗐나? 그것도 제가 그거 물어봤는데 딱 열었어요. 예. 근데 거기 점 하나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, 아, 서멀이. 아,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일단 청소 좀 하고, 그럼 뒤에 후면 팬 교체하고,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죠. 네. 다 됐네요.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순행 같은 경우는 화이트로 해놓으셨네요? 네. 케이스도에가 버튼으로 화이트로 해놨습니다. 네네. 따로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? 그래픽 카드 그 네. 선 있잖아요, 전원선. 요거. 그게 네. 그래픽 카드에서 준 건가요? 아니면 네, 그래픽 카드에서 준 거예요. 아, 이거 그래픽 카드. 네. 네. 파워에서 준 그 선 있을 텐데 왜 그래픽 카드 걸로 달았지? 한번 찾아보세요. 이거는 그래픽 카드에서 네. 8핀 두 개짜리 분배선 준 거예요. 아. 네, 이거는 글카. PVH-PWR 선 제공한다 그러면 네. 단독 하나로 나와야죠. 그죠? 네. 이 파워에 원래 나오는 거 샀었는데. 그러면 아마 거기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, 케이블. 파워선 안에요? 네, 케이블 그 봉다리에 네. 들어있을 거예요. 없으니까 이거 쓴 거 아닐까요? 제가 있는 걸로 샀었거든요, 그때. 그러면 찾아보세요. 아마 있을 거예요, 그냥. 보통 없으면 이거 쓰는데. 자, 마무리하겠습니다.